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비율적으로 또 남성분들이 많이 모여서. 어, 그래요? 아, 예. 저는 또. 아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 예. 아니, 뭔가 이치에도. 네. 오늘 오빠를 보러 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제 주변에 제가 오늘 초대를 많이 했는데 고마우신 분들께. 네. 오늘 준수 오빠 온다고 거의 뭐 오빠 보고 가려고 하는 수준으로. 네. 아유,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사실 인연이 이제 물론 방송을 통해서 더블 트러블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 콘서트 때 또 흔쾌히 저희 콘서트 때 이렇게 와주셔서 올게 왔구나. 불놀입니다 하고, 예,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오빠 지금 뮤지컬하고 공연 되게 많으신데,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랜만에 콘서트 덕분에 오빠 오랜만에 봐갖고 너무 좋네요. 예, 오늘 이렇게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네, 저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또 효리 씨는 정말,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가수 분들 중에 노래와 춤을 동시에 이렇게 최상위권에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그 전 때문에도 팬이 되고 이렇게 오늘 보러 오셨겠지만 정말 가수인 저로서도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정도로 최고의 실력자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모습도 네, 이렇게 뭐라고 하지? 기쁘게, 부끄럼 없이 정말 그냥 그 가수가 팬들이 잘 그렇지 자랑스러워 너무 고마워요. 네,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거거든요. 팬들이 느끼게 정말 효리 씨의 팬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네. 제가 오빠랑 그 왓챠의 더블 트러블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알게 됐는데 사실 그때 제가 오빠랑 짝이 안 됐으면 이렇게 사실 공연을 같이 할 수가 없었었어요. 근데 그때 오빠가 너무 감사하게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도 효리 씨가 저를 선택을 해주셨다면 전 무조건 효리 씨를 선택해야겠다 사실 마음을 먹고 나갔었고 예, 진짜예요. 네, 없었으면 당연히 이제 저에게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안 됐겠지만 딱 와주셨길래 마음은 벌써 먹고 나왔었기 때문에 아, 저 엄청 떨었거든요 그때. 아, 진짜 오빠 나 선택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나 제가 더 떨었어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사실 오빠도 그 남자 가수분들 중에 탑이시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되는 진짜 못하는 게 없는 다 잘하는 오빠랑 이게 무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블 트러블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를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 오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한 밥 먹어요.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준수 오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언니가 어디가? 언니가 알아? 아, 예, 저... 아, 예. 아, 퇴장하시지. 예, 제가 퇴장하지 않고 또 의상을 갈아입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 곡만 더 혼자 노래를 부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노래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발매했던 앨범에서 그냥 이거 OST도 아니고 그냥 저의 발라드 곡 중에 한 곡을 부르고 저는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기쁘게 즐겨주시고 그러면 노래 한 곡 부르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홍보 하나 한다면 저의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을 몇 주 전에 데스노트라는 뮤지컬을 끝내고 이제 엘리자벳 뮤지컬 하고 있으니까 또 시간이 되시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